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생명과학은 마무리가 되죠. 이제 오늘은 좀 약간 다큐. 오늘 좀 다큐. 우리의 이제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치,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생물 다양성이란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군요. 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나오느냐? 고1 융합과학 할때 나오죠. 융합과학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본다고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뭐냐? 하는 생태계 내에서 얼마나 다양한 애들이 살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얼마나 다양하냐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생물 다양성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태계 구성을 한번 보자. 생태계는 가장 기본 구성 요소가 뭐였어? 하나의 개체로부터 출발을 하죠. 하나의 개체로 출발해서 이 개체들이 모이면 뭐가 되고? 군집. 개체군이 되고. 개체군이 모이면 뭐가 되고? 군집. 그렇죠. 군집이 되고. 그리고 생물군집과 무기환경 간에 모여서 이제 뭘 만든다? 생태계를 형성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묶음이었어? 단일종에 대한 거였고, 이건 여러 생명체들에 관한 거였잖아요. 여러 생물군을 이야기하는 거였다. 자, 그래서 각각 개체군, 개체들의 이제 뭐 특성이 없으니까 개체군, 군집, 생태계에 대하여 얼마나 다양하냐라는 지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에서? 개체군의 규모에서. 단일 종 간에. 간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전적 다양성은.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뭐냐면, 동일 개체군 내에 단일 종 내에서, 단일 종 내에서의 유전 형질의 다양한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전 형질이 얼마나 다양하냐라고 하는 유전 형질의 다양한 정도다라고 할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수업을 같이 하더라도 생김새가 다 똑같은가요? 다 형질이 다르죠. 왜 다른 거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치?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르잖아. 따라서 유전 형질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건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는
유전적 다양성의 경우 각각 개체의 특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뭐에 유리하겠어? 어떤 특정 환경이 변화했을 때 특정이 변했을 때 어떤 환경 적응력을 높여주는 낮춰주는 그치 환경 적응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더라 그럼 환경 적응이 높다라는 건 이 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족 유지에 유리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족 유지에 유리하더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종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다양한 종이 있느냐 라는 것으로서 어디에서 군집 내에서 군집 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 종들에 대한 이야기죠 종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군집 내에서 우리 국내에서의 생명체가 얼마나 다양해? 생명체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종의 종류 생물종의 종류가 많을수록 혹은 고르게 분포할수록 분포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 종 다양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종 다양성이 높을 경우 종 다양성이 높을 경우 이제 뭐에 유리하냐면 자,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는데 생태계 평형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에 더욱 유리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되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무기 환경에 대한 무기 환경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느냐 이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기 환경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속에서 환경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기서 다양한 환경이다 라고 하는 건 뭐 밀림의 생태계라거나 밀림이라거나 사막이라거나 혹은 초원이라거나 이제 해양으로 가면 뭐 갯벌이라거나 이러한 다양한 자연 환경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또한 비슷한 환경에 있을 경우 비슷한 환경 조건일 경우 비슷한 환경 때는 유사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는데 뭐 이런 특성이 있어요 비슷한 환경 조건에서는 유사한 생명체가 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 경우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워낙 환경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명체들이 적응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보니 생명체의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을 할 수가 있더라 환경마다 굉장히 특이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생명체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서로 다른 자연환경이 인접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자연환경이 인접해 있는 경우 두 개가 서로 다르다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생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가? 종 다양성이 그만큼 증가할 수가 있겠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느냐? 왜냐면 이 생물 다양성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생물 그 전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잠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종류의 생태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두 종류의 생태계 인접한 두 개의 생태계가 있다고 합시다 됐고 A 생태계가 있고 여기가 B 생태계가 있다고 합시다 각각 있는 특성을 비교해 볼 건데 자, 두 인접한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 나무 이렇게 생긴 나무가 서식을 하고 있어요 서식을 하고 있고 이게 다섯 여섯 일곱 뭐 여덟 이런 식으로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 갉아먹고 사는 뭐 이런 메뚜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메뚜기가 있어요 이렇게 세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메뚜기를 잡아먹고 사는 개구리 누가 봐도 개구리잖아? 그치? 누가 봐도 개구리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개구리를 먹고 사는 독수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림이 안 그려지네 뱀자, 독수리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생명체는 16개체가 있는 거예요 16개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와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나무 여전히 네 그루 있고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이 메뚜기 먹는 개구리
이 개구리 먹고 사는 독수리. 이렇게 있을 때 양쪽 다 어때요? 가지고 있는 개체수는 똑같죠? 종도 네 종씩 똑같잖아. 그럼 둘 중에 종 다양성에서 높은 쪽은 어디일까? 종 다양성에서 높은 쪽은 어디일까요? 생태계 A 생태계와 B 생태계 중에 종 다양성이 더 높은 쪽 어디겠어요? B가 더 종 다양성이 높더라라는 거야. 이유는 뭐 때문에? 왜 그래요? 왜 B가 더 높아? 종 다양성. 자, A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 여기 보면은 나무만 엄청나게 많지. 여기는 특정 종이 우세합니다. 여긴 특정 종이 우세한 거고, 여기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비생태계가 더 종 다양성이 높은 거죠. 여기 일단 우점종이 일단 나타나겠죠. 우점종이 우점종이 일단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솔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 특정 종이 우세해지면 그만큼 종 다양성은 좀 감소하는 경향을 띠더라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응?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왜 이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입니다. 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냐? 여기 이제 두 개의 생태계를 한번 그려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종류의 생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 생태계가 하나가 있고,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A 생태계. 여기는 B 생태계입니다. 각각 이제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두 생태계는 인정한 두 생태계 공통적으로 이런 초록색 풀이 자라고 있어요. 초록색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그럼 이 풀을 뜯어먹고서는 누가 나올까? 메뚜기가 있는 거지. 첫 번째 생태계에서는 메뚜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메뚜기를 먹고 사는 누가 있냐면 자,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사는 누가 있냐? 자, 독수리가 있습니다. 자, A 생태계는 이러한 생명체들이 구성이 되는데 메뚜기는 풀을 뜯어먹고 살고요, 개구리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고, 독수리는 개구리를 먹고 사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A 생태계는 좀 단순한 먹이 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먹이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조금 이제 단순하게 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비생태계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여기 풀이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풀을 뜯어먹고 사는 누가 있냐면 메뚜기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메뚜기가 있지. 근데 이 메뚜기와 더불어 또 누가 있냐면 여치가 또 살고 있어요. 여치.
여지. 여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있냐면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 근데 이 개구리와 사촌이 누구도 있냐면 자, 두꺼비도 있어. 두꺼비. 두꺼비. 우리 수민이 닮은 두꺼비. 와.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뭐예요? 토끼도 있어. 토끼. 토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는 자, 뱀. 그 다음에 저 위에 가보면 뭐도 있냐면 자, 이렇게 독수리도 있지. 조금 더 다양한 이런 생태계들이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거. 생태계들이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먹이 관계를 보면은 일단 풀은 메뚜기나 여치한테 먹힐 거고, 개구리는 여치도 먹고, 메뚜기도 먹고, 두꺼비도 여치 먹고, 메뚜기 먹고 하겠지. 토끼도 당연히 풀 뜯어 먹을 것이고, 뱀은 개구리를 먹는다든지, 토끼를 잡아먹는다든지, 혹은 두꺼비를 잡아먹을 것이며, 독수리도 다 맛있게 냠냠할 거야. 자,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먹이 그물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단순한 생태계, 좀 복잡한 생태계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어떤 특정 원인의 개구리가 꽥 하고 죽어버렸어. 여기 개구리가 꽥 하고 죽어버렸어. 양쪽에서 개구리가 없어진 상황 속에, 개구리가 없어진 상황 속에 양쪽 생태계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라는 거지. 개구리가 없어진 이 상황에서. 자, 일단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 첫 번째 생태계는 일단 뭐는? 잡아먹을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누구는 늘어나? 누군 늘어나겠어? 그렇지, 메뚜기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메뚜기가 증가를 할 거고, 그럼 또 한편으로는 누가 줄어들겠어? 독수리는 감소하겠지. 그럼 독수리는 결국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버리고? 독수리가 아예 그냥 어떻게 돼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며. 독수리 다운. 자, 메뚜기가 늘어나니까 뭐의 개체가 줄어들어? 뭐가 줄어들어? 풀이 그만큼 감소하더라라는 거. 풀이 감소했어요. 이게 지속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 풀이 다운, 사라지겠지. 그쵸? 그러면 그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라 어떻게 돼? 풀이 없어지는. 메뚜기 또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지. 자, 그럼 현재 이 상황. 개구리가 하나 사라짐으로써 이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버린다? 생태계가 파괴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한 종이 사라져버린다.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자, 근데 두 번째, 비생태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생태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개구리가 줄어들었으니까 뭐는 증가했어? 잡아먹는 애들이 없어졌잖아. 그럼 누구랑 누가? 메뚜기와. 메뚜기도 늘고 여치도 일단 늘어날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자, 또 한편으로는 개구리가 없어졌으니까 개구리를 먹고 사는 누가? 개구리를 먹고 사는 누가?
개구리 누가 먹어요? 뱀과 독수리가 있죠. 뱀이랑 독수리가 조금 줄어들겠지. 뱀과 독수리가 좀 줄어들 거야.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 다음 상황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돼? 메뚜기랑 이어치가 늘어났잖아. 그럼 이 늘어난 개체수를 누가 이제 캐치를 해? 두꺼비가 캐치를 해. 두꺼비. 오히려 이제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여기서 두꺼비의 개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야. 두꺼비의 개체수가 늘어나요. 그럼 이 두꺼비 개체수가 늘어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꺼비 개체수 늘어난 게 뭘 늘려봐요? 뭘 늘려봐요? 뱀과 뱀도 늘고 독수리도 늘어나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뱀도 늘고 독수리도 늘고 또한 두꺼비가 늘어나니까 이제 누가 줄어? 누가 줄어요? 자, 메뚜기와 메뚜기가 줄고 여치도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지. 이렇게 되니까 어때? 늘어나니까 다시 두꺼비 줄 것이고 두꺼비 줄으니까 메뚜기 여치 다시 늘어날 거고 풀의 양도 알아서 조절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 생태계가 뭐 한다? 그대로 평형이 이루어져.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생태계가 유지가 됐고 여기는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뭐에서 복잡한 먹이 그물을 가지는 경우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종 다양성이 많을 경우 무슨 장점이 있다?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잘 된다. 왜?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니까.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때문에 중요하냐? 그거는 생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생물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 때문에도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물 자원을 활용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 생물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생명체로부터 이거를 얻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의약품이 있어요, 의약품. 의약품인데 여기서 소개되는 의약품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 버드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뭐 주목나무. 그다음에 뭐 푸른 곰팡이. 뭐 청자고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버드나무에 있는 껍질에 있는 성분 추출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아스피린을 만들 수 있고요. 주목나무는 여기 캑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 이용해서 우리는 항암제를 만듭니다. 푸른 곰팡이에서는 우리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또한 추출할 수 있죠. 의약품을 뭘 이용해서 이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얻을 수가 있다. 또 뭐가 있냐면 식량 자원. 우리 먹는 거 뭐 쌀이나 밀, 감자, 고구마, 여러 가지 채소, 육류,
이런 다양한 것들 다 뭘로부터? 생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또 그 다음에 산업자원. 산업자원. 자, 양모나 누에나 아니면 목화.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어디다 써요? 여러 가지 섬유. 섬유에 이런 거 쓰고. 또 뭐 이렇게 고무나무. 여기 이제 뭐 천연고무. 이런 걸 생산할 수 있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통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의약품, 식량자원, 산업자원. 이런 거 외에 또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되죠. 자원, 그러면 휴양림이라던가 그러면 식물원이라던가 이런 걸로도 생물 자원 활용하고 또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렇게 유전에 대한 유전물질 연구나 뭐 유전자 제조학 생물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뭐는 생물 자원은 활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내야 하더라라는 거. 생물 다양성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보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거지. 그러한 내용을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바로 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